괜찮아 잘 될 거야. 꼬마 친구들이 네네 네, 선생님 하면서 지금 뒤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목소리가 들렸죠? 예, 한번 불러볼까요? 네, 이제 우리 꼬마 친구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예원 노블 키즈 어린이집에서 우리 친구들 함께 오셨습니다. 아우, 너무 귀여워요. 네. 너무 자, 즐겁고 행복한 모습이죠?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네, 무대가 가득 채워지고 있어서 우리 네. 선생님 조금만 더 들어와 주시고요. 우리 어린이들, 자, 오른쪽으로 조금만 네. 더 들어오세요. 네. 자, 우리 그러면 네, 선생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저희는 이제 호명골, 신읍동 호명골에 있는 예원 노을키즈 어린이집에서 왔고요. 네, 저희 7세 친구들이 열심히 작은 고사리가 두 손으로 열심히 모았습니다. 아, 우리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 뭘 우유, 들고 있어요? 우유컵이 네. 있는데 이게 뭐죠, 우리 친구들? 뭐예요?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예요? 이거는 우유 저금통이에요. 저금통이에요? 우유 저금통. 네. 우유 저금통에 뭐가 들어있어요? 동전! 우와, 동전이 들어있어요. 자, 동전이 네. 얼마나 들어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친구들 들고 있는 우유 저금통을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흔들어서 보여주세요. 와, 소리가 많이 나는 거 보니까 동전이 네.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와, 네. 동전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게 네. 행복과 나눔의 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우리 혹시 뭐 오늘 이 무대에서 꼭 나 한마디 할래요 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네, 저기 우리 분홍색 네. 분홍색 코트 입고 있는 여기 우리 어린이부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또 저도요. 저도 누구예요? 저. 뭐 얘기할 거예요? 안녕하시오. 우리 친구들. 네, 안녕합니다. 귀여워요. 네. 네. 우리 친구들 네. 혹시 나눔이 뭐라고 배웠어요? 네. 나눔. 나눔 아는 사람. 나눠가지고 같이 노는 거 같은. 맞아요. 나누는 거. 나눠서 같이 노는 거. 네, 네. 우리 친구는 그래요. 뭐라고 네. 생각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모인 동전 어디에 쓰였으면 좋겠어요? 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다음 추운 겨울이 돼서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래요. 네, 훌륭합니다. 또 바쁘게 예. 말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자, 네.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막 너무 즐겁게 이제 무대에서 있으니까 정말 예원 노블 키즈 어린이집 선생님도 더 든든하실 것 같고 네. 네,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저금통에 있는 동전들 모금함에 넣어볼까요? 네. 네. 자, 우리 자, 친구들 씩씩하게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모아 저금통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 네. 우리 빨간 통에 넣으면 돼요. 자, 네. 차례차례 넣어주세요. 하나씩 저금통 넣어볼까요? 모아온 저금통을 저기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작은 손으로 모아서 동전을 하나 둘씩 모아서 이렇게 나눔에 함께하고 싶은 우리 친구들이 와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어렸을 때부터 나눔이라는 걸 조기 교육해야 됩니다. 네, 네네, 좋습니다. 자, 오늘 해준 우리 예원 노블키즈 어린이집 10명 친구들 맞죠? 10명 친구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성공하면 모금을 전달한 친구들은 조심해서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무대 아래로 다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네. 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봤다면 우리 형 누나들도 한번 만나볼 차례인 것 같은데요. 자, 어디 있나요, 우리? 네, 형 누나도 빠질 수 없겠죠. 포천 초등학교에서 왔다고 하는데 우리 어린 열매둥이 열매둥이 네, 한 번씩 떠들고 가는 거예요? 네, 열매둥이 열매둥이 만나봤으면 무대 아래로 네 머리 벗기지 마세요. 자,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네 생방송의 묘미이고요. 네, 우리 어린 초등학교에서 이제 우리 누나가 또 왔네요. 네, 네 우리 장수영 친구인데 허니 이 지금 뭔가요 이게?
그런데 돼지 저금통을 가져왔는데 왜 가져왔어요? 그러한 이유도 네, 제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돼지 저금통이 너무 귀여워요. 아이고. 아니 추울까봐 모자 드시어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진짜 무거워요. 정말 무거워요. 와. 야, 이거를 혼자 모은 건가요? 아니 친구들과 함께 모았나요? 얼마 더 안되겠습니까? 엄마도 같이 도와주셨고 그렇군요. 네, 우리 포천초등학교 3학년 정수영 어린이가 이렇게 본인이 직접 모은 돼지 저금통을 들고 이 자리에 함께 해줬습니다. 이렇게 나눠도 될 것 같아요? 아깝진 않아요? 네, 이 자기가 모은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께 소중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고 내려갈까요? 뿌듯하고 기쁩니다. 아 예. 네. 자 정말 이 돼지 저금통 무게만 봐도 얼마나 뿌듯할까요? 저는 네. 너무 뿌듯합니다. 이 귀중한 그 선금을 모금방에 넣어볼까요? 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야겠습니다. 예. 네, 정세 어린이 고맙습니다. 저렇게 또 예쁜 저금통까지 예,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자 네. 계속해서 또 형 누나들 계속해서 만나봐야죠. 네, 올라와 주세요. 자 이번에는 부천 청소년 문화의 집 연극 동아리 팔레트 팀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네 가운데로 모실게요. 네, 자 그리고 부천 청소년 문화의 집 119 청소년단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천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소속 연극 동아리 팔레트입니다. 와, 오, 이렇게 씩씩하게 한 번에 자기소개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포천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아카데미 동아리 소속 팔레트 강한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천 청소년 청소년 아카데미 연극부 팔레트 소속 예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포천 청소년 문화의 집 한국예술고 청소년단 유다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포천 청소년 문화의 집 한글119 수면단 이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천 청소년 문화의 집 한국119 청소년단 이수아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역시 응원해놨어요. 응원합니다. 아니 우리 친구들 많이 긴장이 됐나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큰 무대에 서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서주셨고요. 연극 동아리 친구들이 또 함께 해주셨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 성공을 모으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그 선생님께서 이런 기부활동이 있다는 걸 알려주셔서 저희 연극고 단원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도 부러지는 거 봐요. 네, 의젓합니다. 역시 연극한 네. 친구들답죠. 아, 네. 너무너무 잘했고요. 또 네. 우리 119 청소년단도 이렇게 모아진 작은 마음이 어디에 쓰였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을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다. 네, 어느 친구가 대표로 얘기해 볼까요?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금으로 쓰이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책을 못 사거나 네. 또 교육을 못 받는 친구들을 위해서 썼으면 하는 이 소중한 마음 정말 아름답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예. 우리 친구들 마음 저희가 소중한 곳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금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기 전달해 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네. 수 있도록 소중한 곳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한참 기다렸는데 우리 친구들 이 마음이 너무너무 예뻐서 네. 보는 저희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네, 이제 끝이 아니에요. 아직 청소년들 행렬이 남아있어요. 포천일 고등학교에서도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네. 어서 모셔보죠. 네. 어서오세요. 포천일 고등학교 함께 가게 수익금이라고 팻말을 들고 올라오셨는데 네. 아니 안 추워요? 추울 것 같은데요. 외투를 다 벗고 하지만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친구들 옆에서 제가 온기가 느껴집니다. 온기가 느껴지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 포천일 고등학교 다니는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무대에 너무 많이 있어서 추우니까 다 일일이 자기소개 듣기에는 예, 그럴 것 같고. 자, 대표에서 누가 이 성금 어떻게 모이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일고등학교 스마트 서비스 경영과 권규리라고 합니다. 저희가 원래 협동조합이라는 이제 동아리에서 봉사를 통해서 수익금을 벌고 그 수익금을 학생들에게 장학금 등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의미 있는 돈으로 쓰자 해서 얘기를 의견을 모으다가 이제 결식 아동이나 취약계층 분들에게 기부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비록 모은 이제 기부금이 적을지 몰라도 마음만은 크게 받아주시고 따뜻한 겨울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와, 금액에 상관없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또 결식 아동을 위해서 써달라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 저는 그냥 바로 보내기 아쉬워요. 아쉽죠. 어떻게 할까요? 우리 친구들 이 온기를 가득 담아가지고 포천일 고등학교 화이팅, 함께 가기 화이팅 한번 외쳐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어떻게 괜찮아요? 그냥 우리 친구들 뭐 구호 하나 해주면서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에서 구호 부탁드릴게요. 포천일 고등학교 화이팅! 자, 이거 연습이라 생각하고 한 번 더 힘차게 해볼까요? 자, 준비! 포천일고등학교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모아주신 네. 작은 성금 성금함에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저 우대 쪽에 모아주세요. 네, 저쪽으로. 네, 우리 또 이렇게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예쁜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나눔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